다시 모여서 하나같이 움직여. Everybody put your hands up. Straight kids say loud loud loud. 우리 서로 서로 가면 우달라라. 이렇게 다 가슴 무대 위를 달아. 나라 안녕하세요. 스테이 안녕. 안녕. 스테이 하이. 하이 스테이 하이. 브브브방 찬찬찬. 찬이 탁상 간도 그랬대. 아리가또.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되게 감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僕 もめっちゃ感動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하나둘셋모여서 Hey, 하나같이 움직여 Hey,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안녕. 찬아 피곤할 텐데 와줘서 고마워. 에이, 전 엄청 피곤하진 않아요.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아드레날린이 아직 안 가라앉은 느낌? 아직도 좀 팔팔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맞아. 아직 좀 에너지가 남아 있어요. 찬아 기다렸어. 봐봐요. 지금 제가 오는 것을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왔어요. 찬아, 아까 눈에 뭐 들어간 거지? 네, 맞아요. 아까 그 이제 그 무대를 하면서 아, 그 마지막쯤에 그 아, 뭔가 먼지 같은 게 눈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이게 눈에 뭐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이게 막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아, 너무 아팠어요. 아, 너무 아팠어. 아 그래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그 뭐라 해야지 그치 그치 먼지 들어가면 눈물 나오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어쨌든 저희가 쿄세라돔에서 무대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마마 때 한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때도 되게 벅차고 뭔가 되게 스케일도 엄청 크고 뭔가 되게 압도당한 느낌은 확실히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마마 시상식 때였고 저희뿐만 아니라 되게 다른 많은 멋진 이제 아티스트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스트레이키즈 콘서트에서 정말 스테이만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큰 곳에서 이렇게 스테이만 스테이랑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약간 내가 이래도 되나 우리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진짜 우리 멤버들도 저 포함 멤버들도 진짜 처음부터 되게 열심히 달려왔고 물론 이런저런 일들도 되게 많았었었는데 그런데도 저희가 저희끼리 진짜 끈끈이 뭉치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진짜 노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모습들을 그런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이제 스테이가 있었고 계속 저희 곁에 있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큰 공간을 진짜 오직 스테이만 다 채울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했고 저도 모르게 그런 감동의 눈물들을 좀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좀 서러워서 아니면 슬퍼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근데 저 되게 오랜만에 되게 기뻐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아 스테이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아, 뭔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뭔가 되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눈물은 언제든 환영이야. 감사합니다. 아, 나 울어 그런 말 하지 마. 나 울어 진짜 거기서 멈춰. 아니 진짜로 그만큼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 고마운 마음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어느새 이렇게 멀리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 우리가 이래도 되나? 우리 이래도 되나? 아, 뭐 이런 것들도 진짜 다 우리 스테이가 저희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힘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테이 고마워요. 고마워. Thank you. 아리가토우 고자이마스.
어쨌든 네 여러분 찬이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이 199회예요. 와 벌써 199. 오 마이 갓. 다음 주만 되면 이제 200회. 200회인데 뭐 어쨌든 뭔가를 해야지. 잠시만요. 누구한테 전화가 오네.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참방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요? 오지 마요. 아 오지 말라고요. 아 그 명대사 있는데 그 I will find you and 아 그 있었는데 맞아 알았어 알려줄게. 아 누군가가 오고 싶어하네요. 아 어쨌든 네 찬이의 방 199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Chinese Room episode 199, which means the next episode is the 200th episode.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와, 벌써 200회. 안 믿겨져, 안 믿겨져.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진짜 세월이라는 게 진짜 참 빠르게도 진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자네야 킥백 최고였어. 킥백이요? 컴. 아 오지 말라니까. 잠시만요. 참 진짜 정말 해주세요. 아이 머시머시 아이 싫어요. 왜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 스테이가 보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 왔어요? 자 오늘은 한방이다. 아 찬방 끝났고요. 이제 한방으로 시작할 거고요. 네,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는 방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방에 출연하게 된 네, 방찬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색다르네요. 아. 네, 이렇게 너무나 귀한 자리에 네. 저희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 영광스럽습니까? 네, 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You know, I just feel really, really honored to be in such a very nice place. I mean, you know, we have a very famous person right here, and What's to up? Be invited to, you know, contest like this, this is unbelievable. This is something that I will never forget. So thank you so much. Sure. You look amazing. Yeah, I know. You look fantastic. Amazing. You look beautiful. I know. 네, 여러분 그 이제 또 이제 저희 한방에서 컨셉이 추천곡을 받아가지고 노래 트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추천곡 있어요? 아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네. 그 저희 그 뭐지 더 사운드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아 그 나오기 전에 나온 볼케이노. 아 어 아 그런 노래가 있었군요. 예? 어 아, 제가 듣기로는 그 아 그 네. 그 뭐지 그 책 만든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뭐 그 누구 그 노래 뭐 트랙이 다 했다고? 에? 저 모르겠네. 모르는 사람이 누구죠? 아 그런 곡이 있었네요. 아 볼케이노 볼케이노. 아 볼케이노 볼케이노 그 약간 그 소스 이름 아닌가요? 아닌가? 소스요? 소스는 아니 그 치킨 이름이죠. 치킨 이름. 아 그 치킨 이름. 네, 볼케이노 치킨. 아 전 그거밖에 몰라서. 아 그래요? 네. 저 쓰레기 저는 소스밖에 몰라요. 샐러드 뿌려 먹는 소스. 아 샐러드랑 찍어 먹는 거예요? 아닌가? 쓰리라차 없대 뭐. 아니 뭐 쓰리라차는 뭐 언제나 그냥 뿌려 먹어도 되지. 그 0칼로리잖아. 아 볼케이노요? 그래서 뭐 들을 건데요? 아 저 그 볼케이노 노래 좋더라고요. 그래서요? 뭐 들을 거냐고요. 뭐 들을 건데요?
못 들려고 했어요. 아 뭔가 방금 되게 그 뭐지 그 영케이 형이 나한테 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비슷했어. 어쨌든 어 그 네 왜 왔어요? 아 그냥 하고 있길래. 아니 버블을 딱 뭐 보냈는데 이제 그 버블 다 보내고 이제 유튜브 딱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아 그래? 형이 사람 와가지고 딱 들어가 봤는데 이상한 사람. 아 내가 아는 그 좀 약간 좀 좀 비 약간 비 비어 있고 약간 뭐라 해야지 그 머리가 비어 있는 그 사람인가 혹시? 아 무슨 소리예요? 아, 머리 얼마나 그래? 꽉꽉 차 있는데. 아, 머릿속에 음악이 가득해요 그 사람. 아 그래? 예. 아 그 머리. 예. 아 난 머리 기억을 말하고 있어. 아무튼 예 네, 맞아 그 이상한 사람이 라이브 하고 있길래 아, 그, 봤거든. 예 그래서 그거 뭐냐 그 아 그 또 계속 그쪽에 앉아있으면 좀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아 그 요거 줄 테니까 이거 앉으라고. 아 진짜 괜찮은데 나 지금 편해. 아니 그 내가 불편해. 그래 아 그래 고맙다. 아 이런 대응을 받네. 나는 상석. 아 좋아요. 오케이 오히려 편해요. 약간 이제 토크쇼 좀 해보자고요. 아 토크쇼. 네. 알겠습니다. 아 내가 버블로 지금 질문 받아야겠다. 버블 지금 여러분 지금 버블 커뮤니티에 그 제가 MC라고 생각하시고 버블 그 물어보고 싶은 질문 하나씩 올려주면 안 돼요? 저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할 테니까. 자네 우리 아무것도 몰라. 봐봐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랐네. 아무것도 몰랐어. 오케이 자 아 이건 또 뭐야? 어 그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왔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옆에 누구인가요?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그, 분이죠? 네. 저 이제 호주에서 올라온 그 이제 크리스라는 사람. 날아왔죠. 올라오죠. 네, 아, 그렇죠. 아니 올라온 거긴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뭐 아래가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그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아래를 알고 어떤 기준으로? 지구 동그래요? 예? 네? 지구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은 거예요? 오, 평평설을 믿으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설마. The Earth is round. Yeah, Earth is round. So it's spinning. Who are you? I'm Alexis. Huh? So who are you? I'm Chris. Oh, Chris Bang. Yeah, Chris okay, Bang. 자, 첫 번째 질문은 아 이제 두 번째 질문. 어제 저녁 메뉴는? 어제 저녁 메뉴? 어제 뭐 먹었지? 어제 난 이치란 라면 먹었어. 아 이치란 이치란 얼마나 많이 먹었죠? 저는 그 한 사발 먹었는데요. 그 이제 그 면의 그 뭐라 해야지? 면의 강도라 해야 되나? 아 예. 딱 익는 그 강도가 맞아, 있었는데 맞아. 저는 그 완전 꼬들꼬들로 해서 그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저희 잘 챙겨주시는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네. 네, 그 키 작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따로 그 뭔가 만들어주신 그 할아버지 스페셜이라고. 아 예 오케이. 네, 맛있게 먹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해야 되나? 스리라차 와우 리메이크 계획이 어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그 스리라차 분들 되게 멋있고 예, 와우는 별로 안 좋았어요. 한 분도 되게 멋있다 생각하거든요. 한 분이요. 스리라차 중에 한 분. 아니 그 스리라차에 그 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리라차 한 분. 예, 네, 그 한 분. 그 한 분이 예, 되게 예, 멋있는데. 와우의 리메이크 계획은 예, 뭐 저희는 클래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클래식으로 해보자. 에? 클래식 느낌으로 와우 해보자. 저기요 누나 혹시 남자친구 어? 있어요? 미안 아직 죄송해요 너무 돌직구죠. 남자친구 있을까요? No. 클래식한 느낌으로 아니야? No. 저희는 그걸 저희가 한 데뷔 20년 차쯤에 그때도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야, 이거 와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 형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찍었지? 저 친구 스테이크 편집한 건가? 저 만약 염색을 하게 된다면 무슨 색으로 하고 싶은지. 뭐라고요? 염색을 하게 된다면 무슨 색으로 하고 싶은지. 저요? 저는 염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조용히 해. 저는 염색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남편 있나요? 저희요? 저희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있나요? 남편? 네. 남편이 있냐고? 네. 있나요? 저는 제 별명이 내 편이에요. 네. 세이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아, 굉장한 별명이군요. 사랑스러운. 한이 남편 있어? 한이 남편 있지? 한이 남편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아, 리누 씨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 아직이야? 아직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아, 아직이었구나. 네. 도장을 찍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Moody Water Day Waiting for Us. 하나, 둘, 셋. Movie란다. movie Water. 하나, 둘, 셋. Moody Water. 네, 그렇대요. 네, 저는 그런가 봐요. 아, 저는 아 근데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머디 워터 팀이랑 웨이트 프로스랑 아예 팀을 바꿔가지고 노래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 누구 파트 맡을까 그러면? 아, 나 릭스 거 할게 그러면. 릭스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엔이가 잘할 것 같아요. 릭스 이엔이가 릭스 거를. 오. 그리고 승민이가 이제 제 거, 아 개인적으로 제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 아 그치 또 우리 힙합 신이니까. 힙합 쌤 그 선생님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질문. 저 그거 봤어요, 뭐지? 그 찬이와 한이 버전의 킥백을 불러달라. 아,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 오. 그 저는 준비하는데 빠르니까 혹시 형 그 뭐 할 때 다음 콘서트 때라도 네. 할 때 그 한 씨 아직 밑에 계신가요? 이러면 제가 올라가서 같이 할게요. 아, 그래. 그 돌출로 올라와서. 네, 근데 저 훅밖에 몰라요. 괜찮아. 오케이. 그 다른 거 다 부르고 너가 이제 같이 부르면 거예요. Happy day, let's go today. Rest in peace, my day. 고생. 사실 좀 바랬어요, 밑에서. 아, 그래? 좀 바라고 있었어요. 미안.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밑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언제 자꾸, 부르나? 착 올라오네 이거. 아, 이거 귀엽잖아요. 이야, 이거 사랑스럽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그 다음 이제 아 뭔데? 이게 약간 그거 네, 뭔데? 욕조샷인데 네. 사실 그런 욕조에서 찍은 사진은 되게 약간 좀 섹시하죠. 그치, 섹시하잖아. 근데 이게 섹시한 게 이게 집중이 안 되네. 집중은 이거 혹시 섹시해 보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여기서 뭘 보고 섹시를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살색이 많긴 한데 쇄골? 쇄골 살짝 보이긴 하네 여기 리너 씨의 쇄골. 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100명에서 101명 그 차이예요. 그거는 약간 진짜 알 수 없는 차이. 아 진짜 너무 웃겨. 어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일본에서 포켓몬을 그렇게 많이 잡았나요? 어 그거 봤어. 예, 저 진짜 많이 잡았어요. 뭐 잡았어요? 아니 그 뭐라 해야지 그 약간 지금 약간 이벤트 중이었어서 예. 그래서 되게 많이 잡고 어 뭐야 지금 알 건다. 아 이거 뭐야 얘는? 닌자야? 뭐야? 나도 처음 보는 포켓몬들이 되게 많아. 뭐야?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게 이제 알겐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 딱히 막 좋진 않네요. 얘네는 그냥 그 박사님한테 보내면 돼요. 너무하네. 네, 박사님한테 그냥 보내면 되고. 아니 근데 나는 요새 포켓몬들이 너무 많아졌어. 저희 나 어렸을 때만 해도 피카츄가 피카츄는 아직도 있지. 그 내가 제일 그 최근이라고 생각하면 불꽃숭이. 불꽃숭이? 아아 그 침차. 침차 그 있어 누군지 알아? 어쨌든 걔랑 어. 그 펭수. 어. 아니 펭수는 다른 분이구나. 잠시만. 아유 죄송합니다. 그 피플랍. 어 알아. 네. 걔랑 그리고 토대부기. 그 토대부기. 아, 모부기. 토대부기. 맞아. 그게 제일 저한테는 최근. 어머 죄송합니다. 괜찮아. 어쨌든 그거랑. 그리고 걔네잖아. 그 펄. 펄기아. 펄기아랑 디아르가 나올 때 맞아. 아르세우스. 어 맞아. 걔 누구야? 그 지네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기라티나. 맞아. 딱 저는 그거거든요. 딱 그때 끝났구나. 전 그때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그리고 살짝 그 전이 뮤랑 뮤츠. 그게 이제 그 전이지. 그죠. 그 전 그리고 맞아요. 완전 그 전이 뮤츠. 제가 처음 봤었을 때 제일 최고였던 거는 루기아. 와 루기아 짱이죠. 루기아 멋있지. 네, 칠색조. 어호호걔 이름 호오야. 호오. 어디 저 최근에. 레쿠자를 잡았어요. 레쿠자요? 레쿠자 잡았는데 네. 그 이제 오 얘 빨간색도 센 아니야? 그라돈? 어 맞아 그라돈도 있고 그 제가 최근에 반짝이를 잡았어요. 반짝이 레쿠자. 반짝이 좋은 거예요? 약간 다른 색깔 이게 희귀 포켓몬 생각하면 이제 검은색 레쿠자 잡았어. 녹색인데요? 아니야 검은색이요. 녹색. 원래는 녹색인데 얘는 초록색인데? 얘 초록색인데 그 얘는 녹색인데 검은색.
아니야 검은색이요. 딱보다 검은색이잖아. 봐봐봐 검은색이잖아. Black. 어, 아 그러네. 예. Yeah. 아무튼 곧 shiny Rayquaza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잡은 게 요 친구입니다. 레쿠자. 초록색이 레쿠자인데 이제 백 내가 백 백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 네. 이유는 왠지 뭘 왠지 알아? 왜요? 이 능치가 꽉 차 있어. 아 좋은 거예요? 완전 좋은 거.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이거 보여? 이거 보여? 그거 한달 레쿠자. Yes. 어 그 다음 게 나왔습니다. 모에 모에 큐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모에 모에 큐. 모에 모에 큐. 아무튼 네 포켓몬을 신나게 잡고 있었습니다. 찬방 200회 게스트 누구야? 지금 몇 회예요? 지금 199회야. 200회 게스트 누구요? 몰라? 어, 오케이. 아직 섭외가 안 됐습니다. 섭외가 안 됐습니다. 혹시 200회 게스트가 되시길 어? 바라시는 분은 지원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 네. 50회였나 100회였나 그때 사나 선배님이 나왔었고 영케이 네. 선배님도 나왔었었고 네. 200회도 그렇게 스케일 크게 하실 건가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회사에 컨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도 카메라를 빌려야 돼가지고 그분들의 네. 이제 또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네. 또 이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맞아. 200회 또 오실 수 있는 게스트가 있으시면 또 좋죠. 그때 그 스리아차야 한 씨가 네. 시간을 어떻게 내주겠다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섭외를 해야 하니까 아 저는 뭐 그날 시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아 200회인데 또 이제 우리 그 또 이제 막내 동생 이제 둥가둥가 해줘야죠. 아 와 벌써 200회예요? 맞아요. 이거 언제부터 했죠? 이거? 2010 어제부터 했나? 어 어제부터 해서 내가 1시간씩 200번이나 했어. 오 1시간씩 200번 하면 지금까지 모자랄 텐데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0번을 했을까? 이거 어제 시작했다며 1분 한 번씩이라고 했어야죠. 어쨌든 오케이 그리고 아 여기 토크쇼 재밌네. 재밌죠. 네 출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 코 왜 이렇게 맵지? 맵다고요? 네 비염. 물 좀 마셔. 아 괜찮아. 코로 물 좀 아, 마셔. 코로 네, 코로 마시죠. 진짜 거물급 게스트 추천해줄게. 바로 나. 네 그 나중에 이제 추후로 이제 어디 어디까지 몇 시로 오라고 추후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 꼭 오세요. 자. 한지성 면접관님, 지구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의 왼쪽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왼쪽, 본인의 왼쪽, 우리 왼쪽.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다우십니다. 어떠세요? 아름다우세요? 어 너무 아름다운 아름답습니다. 예. 자, 200회 게스트로 박진영 PD님 어때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넘어갈 거 아니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200회 게스트로 박진영 PD님 어떠십니까? 어 소름 돋았어. 아 그렇게 하시면 또 소름 돋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죠. I love you, JYP. 아 근데 초호화 게스트로 부르시죠? 아예 어, 그 JYP 네이션을 그냥 1분에 한 번씩 게스트가 진짜, 바뀌는 거예요. 피니 나 진짜 신입단 날 것 같아. 절대 이거 피니 보여주지만 마세요. 근데 어 진짜 저 제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내려고요. 오우 야 피님이랑 있으면 저는 이제 영어로 대화하거든요. 피님이랑 그래서 되게 영어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영어 방송 말고 영어 방송. 영어 네 방금 영어라 했어요. 영화. 영어. 영화. 영어. 자 그 스리라차 한지성이라는 사람 잘생겼다고 결혼하자고 전해주세요. 네 전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죠 이거? 에 무시하시면 돼요. 쉽지 않다. 오 둘이 나중에 챌린지 찍는다면 뭐 찍고 싶어? 챌린지? 아 나 지금 찍고 싶은 거 있어요. 뭐? 화이팅 해야지. 아 해야지. 그거 해야지. 난 그거 하고 싶어요. 어, 그건 해야지. 네. 어 그건 진짜 하자. 저희가 좀 어 좀 이제 평소에는 좀 추려하다 보니까 또 이제 메이크업 하는 날에 저희가 찍을 수 있으면 꼭 찍겠습니다. 그거는 나 그것도 있어. 나 그거 하고 싶어. 그 리노가 최근에 뭐 말한 거 있었는데 뭔가 그런 아, 춤 챌린지가 있어. 어 근데 나도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보려고. 재밌을 것 같아. 세시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아 와크 와크 해줘. 와크 와크 예뻐요. 고마워요. 자 그리고 난 돌이켜와 가라 기대라 기대
카타르야 보라요 고래모 고래네 바이바이 다레다 다레다 아타마노 나가 교회가 내보여와 아래가 오시 고래가 오시 고다테이르 幸せになりたい 락시대디테이타이 このテニスが見たい あなたのその胸の中 콩 앙 어제 니누나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웃겼어. 아 그 컴 했을 때 이현이가 포 이랬다면서. 니노가 내려왔는데 엄청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 그 킬링 파트를 놓쳤어! 이러면서 아 진짜 웃겨. 아니 옛날에 진짜 스테이가 콩 시킨 거 되게 많았었거든. 아 진짜 일본 호텔은 방음 잘 되는 거지? 저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게 저희가 말하는 게 지금 여기서 크게 들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공기반 소리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절대 안 나가는 소리. 안 나갈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의 TMI 알죠? 오늘 TMI 있으신가요? 오늘의 TMI 우리 둘 다 공연장 가서 씻었어요. 공연한 날씨였다고? 공연장 가서 씻었어요. 아 맞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러니까 버블에도 말했는데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 나도 못 잤어.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거의 못 자서 그런 거구나. 맞아요. 저 10시 10분 출발이었는데 오늘. 아니야 10시였어. 아니 10시 10분. 10시 10분이었어? 10분이었어. 형 아... 10시 12분까지 자고 있었어요. 안 나와? 어쨌든 10시 10분 출발이었는데 제가 한 5시쯤에 잤고 그래가지고 형도 좀 늦게 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샤워실이 있긴 있었는데 전 수업이 별로 안 좋을 줄 알고 그냥 안 씻고 있었는데 형이 먼저 들어가서 씻어가지고 수업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씻었어요. 야 너무 좋아. 야 지새끼 형이 야 너 씻어봐 이래서 너무 좋았어요. 나도 못 잤구나. 나도 한 저는 이제 한 4시쯤 자다가 네. 7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 뭐지? 그 갑자기 비염 때문인지 네.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닦고 이제 다시 잘라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또 이따가 다시 잤는데 톡톡톡톡 끼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전 가야 돼! 이래서 펑쳐 뭐한 거 미안해요! 다들 미안해요! 이러면서 바로 나왔지. 정말 내추럴한 우리 형의 모습을 봤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성아 이거 꼭 대답해 줘야 돼. 찬이 형이 좋아, 창빈이 형이 좋아, 한 명만 고르기. 와, 둘 중에 꼭 골라야 돼요? 아 너무 이제 고르기가 조금. 그래도 옆에 찬이 형 있으니까 찬이 형으로 할게요. 고마워. 창빈아 너가 싫대. 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한 찬아 한이랑 크게 하트 해줘. 크기라면 지금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안 보이죠? 지금 위에 저희 손이 붙여져 있어요. 예, 붙여져 있어요. 엄청 크게 붙여져 있어요. 한이가 내 메시지를 읽지 않으면 찬이는 내 것이다. 오, 잘했어. 예스. 오, 다행이다. 그런 거 커뮤니티 많단 말이야. 뭐지? 찬이 이거 안 보면 나랑 결혼하기 하면은 오! 가장 찌로. 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부인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 예. 어, 네가 안 보면 나랑 결혼하기. 예. You don't answer this. I will your mom. 이러가지고 mine. 찬이랑 곤충 힙합 노래 하나 낸다면 어떨 것 같아? 말도 곤충 힙합 노래? 곤충 힙합. 어, 겨. 곤충 힙합으로 곤충으로 이제 프리스타일 곤충으로 하고. 오케이 오케이 여어어여어 지네 다리가 많아 어 looks like 히라키나 어 사랑하지 그라도 어 근데 걔는 곤충이 아니네 I'm sorry man 어 장수 풍뎅이 yeah. 어 제이세 장수 풍뎅이 옛날에 어 12,000원 주고 키워봤는데 날 때 너무 소리가 커서 그리고 창문 열어놨더니 도망갔어 Where are you man? You 배신했어? 어 잘 살고 있어?
드디어. 나 진짜 뭐냐 나방들 은근 되게 오래 살아. 나방이요? 나방이라 하지 않았어? 아니요 장수풍뎅이라고 했는데. 아, 장수풍뎅이라 했구나. 나방이요? 아 미안. 나만 바라봐. 맞네 우리 그때 소리꾼 촬영장이었지 그때. 아 맞아. 어 맞아. 그때 사슴벌레 진짜 어, 많았어. 나 처음 봤었어. 네. 그런 곤충들 호주에는 그런 예쁜 곤 아니 뭐 호주 곤충들도 예쁘지. 근데 어 우리는 참. 신기한 곤충들 그 그때 기억 안 나요? 저 호주에서 무대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자기 손님이 잠깐 손님 왔다 그거 기억 나? 아, 관객 난 못 봤어. 관객분이 어. 조그마신 관객분이 이제 호주 난입하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셨다. 어, 맞아 맞아 맞아. 네. 잠깐 올라왔는데 우리 바 선생, 어. 바 선생 잠깐 출연해가지고요 한동안 잠깐 이슈였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맞아. 그리고 나는 소리꾼 촬영 때 이제. 그 사슴벌레 봤잖아요. 전 사슴벌레는 못 나는 줄 알았어요. 장수풍뎅이만 나는 줄 알았거든요. 사슴벌레 이거지? 아니 사슴벌레. 아 맞아. 이거는 맞아. 이것도 장 이건 장수풍뎅인데 얘는 좀 비싼 장수풍뎅. 아 맞네. 얘가 사슴벌레. 아 맞아. 어쨌든 걔 나는 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난 걔가. 다 날던데? 아 날던데요? 어 잘 날던데? 그 이렇게 생긴. 드론인 줄 알았어. 뭐야 그 이렇게 생긴 코가 이렇게 생기네. 그때도 봤었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어 약간 코뿔소 아니에요 그거 형?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입이 약간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런 응. 애가 있었잖아 이런 애 있고. 근데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애도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눈인가 여기가 눈인가 나 헷갈렸었어 형 넌 어디가 눈이니? 이렇게 물어보지 그랬어 넌 어디가 눈이? 저는 여기가 눈이에요 전 사실 여기가 눈이랍니다 이건 가짜 눈이에요 아 물어봤어요 지금 아 미안 까먹었다 아,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직 혹시 죄송한데 혹시 눈이 어디 어디예요 저는 여기예요 눈싸움 해보지 이렇게 그럼 까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 눈싸움하다가 아 저쪽이 눈이구나 어 아, 곤충은 눈을 감나 안 감죠 걔는 눈꺼풀이 없는데 아 너무 웃겨 아이고 창빈 혹시 못 살아는 왜 스키즈 리플레이 앨범이 없나요 아 그건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직 안 넣었습니다. 일단 뭐 여기 바로 있거든요. 제 아껴 놓은 곡이라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꿀청! 언제든지 듣고 싶으면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꿀청! 아 이것도 있네. 5분 동안 야자 타임 합시다. 야자 타임? 거예요?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요? 어, 난 뭐 언제나 멤버들에게 반말해도 된다고 말하긴 하는데 그래. 멤버들이 안 하더라고요. 나한테 존댓말 해야지 이제. 아 네. 5분 동안 지금 46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찬아 이제 그 반말로 진행할게 5분 정도. 네네네. 이렇게 오늘 가사 틀리지 않았어? 저요? 네. 어 저는 오늘 가사 안 틀렸어요. 오. 신기하게도 약간 그 약간 아니다 제가 고백할게요. 틀리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약간 그 언 제가 좀 말투가 어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그 팸 때 이제 이은이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아이 나에서 불쌍성원이 나를 먹어 호흡을 웬이 웍시 유니크나 고야 무아오는 나를 그 수많은 아이들 약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외계어가 조금 들리긴 맞아요 맞아. 약간 나오긴 했는데 아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 아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혹시 우리 감사합니다 그 오늘 아 장수 안을 쏘? 맞는 거 같은데? 맞아 약간 이렇게 생긴 얘가 있어 장수환을 쓴 뿔이 없잖아 아 아닌가? 걘 더듬이가 크잖아요 오! 근데 그때 있었어 장수환을 쏘가 있었다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엄청 커가지고 형 막... 장수환을 쏘 천연기념물이에요 나 어, 너 그때도 그 똑같은 말 했었어 아니 장수환을 쏘는 아니고 그냥 하늘 쏘였어 그건 아 그냥 달라? 그러니까 장수환을 쏘는 천연기념물이고 그냥 다른 장수환보다 작은 하늘 쏘들이 있거든요 응 어. 걔네들도 천연기념물인가? 어렵다 어쨌든 뭔가 약간 한이가 그런 곤충 정보에 대한 거 너무 잘 알아가지고 신기했어. 아, 어떤 사람이 나 저번에 혼자 이거 유튜브 하고 있는데 장수풍뎅이 다리 8개 아니냐고 해가지고 제가 딱 6개라고 말해줬어요. Come on. 와우. 장수풍뎅이 다리 8개면 Hey man, 그건 그 거미예요 거미. 거미 쥬. 아니면 그 정갈이에요 정갈. 맞네 정갈도 8개네. 근데 절지류지 걔네들은 곤충이 아니고. 어. 맞나? 그치. Arachnids. 난 한국말로 몰라. 네 절지류일 거야. 뭐. 어. 그러면 거미, 정갈, 또 뭐 있지? 네 개인 거야? 아니 나는 사실 이거 토파리다. 난 네 개다. 어? 아니야, 저 하나, 둘, 셋, 넷 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덟 개구나 그럼. 어, 그럼 여덟 개 맞아.
사실 등에 네 개가 더 숨어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저 달리기 100m 5초 때 나오잖아요. 그 뭐지? 아 또 있네. 거미, 정갈 그리고 다리 8개 있는 거. 뭐 문어. 개고 개도 절지도 처음이에요, 형? 다리 8개 있잖아. 8개는 맞는데 너무 너무 흐느적거리는데 걔는 다리한테 이렇게 갈 때. 아 너무 웃겨. 자 현진아 보고 싶어. 앞으로도 행복하자. 나도 보고 싶다 현진아. 현진아 보고 행복하자. 싶다. 사랑한다. 현진아 보고 싶어. 현진아 사랑해. 오케이. 내가 하트 진짜 잘 못해. 그래서 요새 좀 노력하고 있어. 어. 그래요? 응. 요새 진짜 노력하고 어떻게 있어. 노력해요? 그냥 약간 마음가짐이라 해야 되나? 되게 부끄러워했었거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안 예뻐. 손이 안 예쁘니까. 아 저도 근데 손 안 예뻐.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요새 좀 하는 거 손 안 예쁜데 같아. 자신 있게 하잖아요. 저 새끼 손가락도 안 닿아요. 어? 그래? 나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 닿아. 나 이렇게 해야 돼. 어? 난 닿는 거 같은데. 우와. 어 그러네. 난 안 닿아. 신기하다. 난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가 손가락 다섯 개잖아. 네.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원래 이 친구랑 같은 사이즈였대. 네. 근데 지금 약간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친구가 계속 짧아지고 있대.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사실 이 친구의 그 중요성이 없어서 이 우리 결국 다들 심성이 되는 나 이렇게 될 수도 되는 건가? 짠. 그치 그치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왜냐면 심선 그 만화 있잖아. 뭔가 그 미래 예측하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 진짜 많아요. 그거. 그래서 진짜 나중에 진짜 이런 것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빅 픽처일 수도 있어. 그럼 나도 심슨 색깔 되는 거야? 왜 다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야? 오잉. 오케이 어쨌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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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못해도 방찬이 사랑스러워서 괜찮아. 사랑스럽대요. 하나, 둘, 셋. 사랑스러운 표정. 오늘 순간 되게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아, 네, 노력하고 있어요. I can do it. Yes. 타이틀곡으로 러브송 낼 계획이 또 있으신지. 써놓은 건 아직 없어요. 아니야 몇 개 있어. 타이틀곡으로 사랑 노래 써놓은 게? 응. 뭐요?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건 타이틀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타이틀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기도 하고. 한참 약간 그럴 때 있었어요. 맞아. 한참 케이스 그거 쓰고 있을 때 저희가 약간 센 비트에다가 사랑 노래 좀 써놓긴 했었어요. 아 맞아. 그것도 있어. 그 뭐냐 그 뭐라지 그 샷건이라는 약간 그런 왜 약간 사건, 샷건 약간 막 그런 아, 대목도 있어. 이거 맞아. 케이스 전에 다른 아 이거 똑같은 주제로 하나 써놓은 게 있었어. 맞아, 맞죠, 맞아, 맞죠. 맞아. 아 맞네. 근데 뭐야, 뭔가 되게 어쨌든 되게 다양했었어 진짜. 맞아, 맞아. 또 뭐 있을까? 누구지? 누군가 우리 방에 우리 스키지기 요정이 스키지기 요정께서 스키지기 요정께서 안경을 내려놓으셨다. 진짜 신기하다. 스키지기랑 있을 때마다 뭔가 곤충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셔. 왜냐면 그 옛날에 호주에 있었던 얘기라고 했었었거든. 호주는 거미가 이만해. 타란툴라예요 다? 아니야, 그 헌스맨 스파이더라고 요만한 친구가 있어. 헌스맨 스파이더. 그래서 그때 벽에 있었어가지고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팍 잡았어. 팍 했는데 그 동시에 몰라 약간 그 엄마였나봐. 갑자기 새끼들이 아 싫어 어금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키지기가 소름 돋아가지고 잘 다음에는 그런 얘기하지 마. 또 하게 됐어. 오 여기 크크크크 타이틀곡 감별사 냉정한 쓰리라차 본업하는 너희가 좋다. 냉정해야 돼요. 앨범은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저희가 타이틀곡 잘못 선별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왜야 생각해봐. 신메뉴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그걸로 나왔어. 아 뭐야, 그거는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접어야 돼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찬아 무서운 이야기 해준다 했었는데 무서운 이야기 해준다 했었어요? 무서운 얘기? 아저 그게 약간 되게 약간 뭐지? 아 잠시만, 이거 전에 우리 스테이 중에 또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못 자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 되게 뭔가 되게 착하다. 아 당연하죠.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드려야 이제 그 귀 막고 있으라고 만담을. 자 귀 막고 있으세요. 무서운 얘기? 난 좋아하거든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뭐 있었지? 무가 서운한 얘기. 에이. 아 무가 서운해할 수도 있지. 무서운. 오늘이었나? 어제였다. 소고기 묵국 먹었는데. 소고기 묵국 안에 무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무가 좀 서운해 보이더라고. 아 오늘도 먹었네. 오늘 그 오뎅 그 어묵 있었었는데 거기 안에도 무가 있더라고. 그 친구도 좀 서운해 보이긴. 아니다, 나 안 먹었는데. 아 그리고 진짜 맛있었는데. 아 나 그 어제 먹은 그 생각이 안 나. 아 고기 우동. 어? 고기 아 맞아. 그 진짜 맛있었어. 진짜 국물이 그냥 그 진짜 맛있어. 와, 그 진짜 맛있었어. 아 어쨌든 무서운 얘기 할 거예요? 어떻게요? 무서운 얘기 근데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무서운 얘기? 왜냐면 아까 약간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약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얘기 하면 우리 스키지기가 또 못 잘 수도 있어. 아 스키지기가 귀신 좀 민감하구나. 오케이. 지성아 귀신 본살이 있어? 본살이 있어?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아 난 본 적은 없거든. 난 오늘 아침 제일 무서웠어. 오늘 아침에 제일 무서웠어. 제일. 자다 깬 얼굴은 빵점. 아니 자다 깬 얼굴이 아니었어. 한쪽 눈은 안 떠 있었어. 아예 감겨 있었어.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이랬나? 나 후크천장인 줄 알았어. 아 그 아 옛날 연습생 때 그런 얘기 그런 거 있었었는데. 난 이제 연습생 때. 아니 왜냐면 우리 연습생 그 건물 있었잖아. 하필 그 4층이 아 하나 있다. 하나 있어. 와 그때 하나 있어. 아 근데 그때 나였나 그 친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나였나? 그러니까 나였는 내가 봤었던 건지 그 친구가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나 아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생각난다. 그 한참 그 저희 JYP 연습생 했었을 때 그 키즈팀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형 키즈 팀이었죠. 나 그치 키즈 팀이었지. 맞아, 그때 이제 저랑 키워드라고요. 우리 뱀뱀 선배님이랑 그리고 채영 선배님 이렇게 세 명에서 키즈 팀을 했었었는데. 아 그거 봤어 영상으로. 아 그럼 뭐 아무튼 많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키즈 팀 했었을 때 연습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한 늦은 밤이었어. 불도 되게 어두웠고 쌤도 같이 있었었는데 그 크잖아. 네. 그리고 그 물고기 있는 조명 알지? 아, 거울 모양으로 중요. 그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벽이 이렇게 봤을 때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 뒤에 이렇게 화장실 있고 맞아, 화장실 바로 그 정수기가 있잖아. 맞아. 내가 자동으로. 그쪽이 유일하게 CCTV로 그치, 안 비치는 곳이었어요. 안 비치는 곳. 많이 잤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 뭐지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 잠시만요. 무서운 이야기 끝나면 사인해줘. 무서운 이야기 끝나면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Yes. 그 뭐지 연습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하다가 노래 끊고 이제 잠깐 쉬는 타임 하자 했는데 내 기억으로 채영이가 뒤로 돌았는데 그 동시에 너무 놀래서 막 그냥 약간 철벽 이렇게 땅이 이렇게 쓰러졌어. 그래서 내가 뭐지 했는데 나도 보고 내가 봤나 아니면 내가 상상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보고 약간 어? 이러고 다시 보니까 뭔가 없어진 그런 건데 그 거울 보면은 정수기가 보이잖아. 네. 그 정수기 뒤에 정말 얼굴이 정말 큰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약간 없어졌어. 근데 그때 채영이가 막 어? 못 봤어? 못 봤어? 이러면서 막 어? 나 근데 진짜 근데 나 본 거 같은데? 이러면서 나 근데 나 뭐 나도 본 건가? 내 말하는 것을 상상한 건가? 근데 그게 좀 기억이 안 났었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는 아닌데 확실한 겁니까? 어 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무튼 난 그게 기억이 나. 그리고 또 한 번은 뭐지? 그 제가 개인적으로 그 겪은 일인데 한 번 이제 호주 휴식 가가지고 아 이것도 무슨 얘기야? 무섭지 않은데 약간 신기한 내가 본 게 맞나 싶은 약간 그런 거 해야 되나? 그럼 혹시 여기서 조금 무서우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이걸 할 때까지 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착하다. 그런 건 그냥 말하는데. 아무튼 예, 그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이 조금 그 뭐냐 라스트 콜이었던 거야 게이트.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왜냐면 혼자 가니까 그때도 그냥 어렸었는데도 이제 혼자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면세점 이렇게 막 되게 많잖아.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디 약간 되게 약간 그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 막 TV 있고 막 소파 이렇게 여기저기 있고 했는데 그때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진짜 있었던 건지에서 그 뭐지 어떤 사람이 서 있었어. 네. 주변에도 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어느 딱 그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눈이 계속 갔던 이유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 이름이 한이더라고. 아 미치겠네. 오케이. 아니 아무튼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이 진짜 큰 거야. 그 사람도 얼굴이 커요? 난 모르겠어. 그 얼굴 큰 사람이 그런 게 있나 봐. 아무튼 진짜 컸어. 사실 이만했어. 진짜 오렌지 할 정도였지. 이 정도 컸었어. 그래서 뭐지? 형 그 정도면 우리 스키즈 인형 그 우리 인형 탈도 그거보다 작아요, 형. 아니 그 정도 했어. 맞아. 그 정도 했어. 나도 그래서 뭐지? 잘못 본 건가 해서 약간 이렇게 약간 사거리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가던 길 보다가 내가 뭘 봤지 해서 다시 돌아봤는데 내가 그 얼굴을 봤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이쪽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쪽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난 이쪽으로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쪽 돌면서 내가 다시 뒤로 봤는데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웃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웃고 있는 거야. 뭐지? 해서 일단은 난 가야 하니까 일단 가야 되겠다 해서 갔어.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있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내가 아까 본 게 뭘 본 거지? 내가 뭐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진짜 있었던 약간 뭐지?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있어. 난 아직까지 뭔지는 몰라. 3월 16일 빅헤드 공개됩니다. 3월 16일이야.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약간 그 영화 개봉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끝. 맞아요. 그런 있어요. 또 되게 많아요. 막 숙소에 있었던 일들 막. 왜냐면 성진이 형이 귀신 볼 수 있단 말이야. 아, 자 다시. 다시 여러분. 그냥 그럴 수 있대. 그냥 볼 수도 있대. 오케이. 형이 얘기해 준 막 얘기도 있는데. 그럼 뭐 나중에 제가 또. 네. 성진이 형을 또 섭외해서 풀어드릴게요. 그럼 200회는 성진이 형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나 성진이 형 좋아. 성진이 형 선생님 보고 싶다. 자 여행 가려면 어디 가고 싶어요 일본에서? 오 저는 디즈니랜드 그리고 그 지브리 파크 진짜 가고 싶어. 아니 지브리 파크가 저는 약간 놀이공원인 줄 알았는데 약간 놀이공원보다는 약간 박물관? 박물관처럼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진짜 너무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로 그 브이로그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것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제작 그 약간 제작 단계 막 어떻게 뭐 만들었는지 어떻게 뭐 이렇게 막 그림체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지 않나. 아닌가? 혹시 잘 찾아보면 곧 구글에도 있을 것 같은데. 구글에도 한번 찾아보면 그렇긴 해.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 예스. 자,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 리프레시 한번 해봐. 리프레시 어. 리프레시. 리프레시가 한국어로 뭐예요? 다시 상쾌하게. 오케이. 어, 리프레시 그거 뭐였지? F5, F5 그 제 아닌데. 재부팅? 아니야. F5. 어, 갑자기 한국어 생각이 안 나네. 난 컴퓨터 F5를 재활용은 아닌데. 제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뭐였지? 제 아니 어 뭐야 갑자기 기억 안 나. F5 리프레시 제지 갑자기 아 새로 고침 그래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스키지기 고마워. 역시 우리 스키지기는 다 알아요. 알려줬어요? 응 알려줬어. 어, 언제? 어 그 폰으로 보여줬어. 아 이리노 여보세요. 유튜브 라이브. 아 왜 또? 아 형 바로 앞에 있는 연달.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나 지금 유튜브 라이브인데 좀 따라 들어봐. 야 여기 안녕. 여기였구나. 네 남편분이 오셨습니다. 네? 아, 아까 남편분이라고 했거든. 아안 아, 나올까? 누구세요? 나올까 안 나올까? 나? 편들은 뭐 목소리만 나와도 되고. 우린 다 일단 화장이 돼 있는 상태라서. 어 안 됐으면 어때? 니노는 어 화장 안 해도 잘생겼다. 그러면 난 일단 난 계속 나와 있었으니까 일단 어. 형이 좀 앉아 있어. 들어. 갈 거야. 아 그래. 아니 리노, 리노 씨 안녕하세요. 리노 씨 아까 그 되게 그 섹시한 사진을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예. 상당히 그 섹시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뭐 느끼지? 뭐 느끼지? 혹시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저는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뭐 찬사. 아니 그 그 욕조에서 찍은 사진이다 보니 약간 예. 와 이 대단한데 근데 그. 집중이 안 돼서. 아, 그래요? 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섹시함과 귀여움이 공존해 있어요. 입을 우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섹시함만 찾으셨다면은 그때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귀엽지는 않았는데. 아니요, 귀여움도 있어요. 아, 그래? 예. 내가 와. 도대체 뭘 본 건지. 섹시하고 귀여운 사진이요. 예. 예. 제가 정확히 설명해 줬죠, 방금. 어, 저 예. 언제 그 알려 주실 거예요? 춤. 뭐요? 무슨 춤이요? 같이 그 챌린지 찍을 춤 언제 알려주실 모르세요? 잘 좀 몰라요. 그거 알려주신다면서요. 그거 먼저 시작 아니거든? 뭐지? 이거 먼저 시작이거든? 이거 언제 봤는데? 이거? 이거 지금. 아, 그 다음 뭐지? 그 다음에? 잠깐만. 아 이거 막 떼떼떼떼 막 이거 하는 떼떼떼떼땡땡 어 그 막 뭔가 그 익숙한 춤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거도 뭔가 하고 싶었어. 그 어. 그것도 나오잖아. 그 약간 스키즈 안무를 형이 지금 하나 만들어주세요. 뭐? 어? 우리 스키즈 타일 쓰고 줄까 그거를? 그거 또 빌릴 수 있어? 언제 빌려요 그거? 내가 알기로 회사 없는 거 내가 알기로는 난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은데? 그거 내가 알기로는 스테이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거 인형탈 내가 알기로는 어 갔어. 어디 갔어? 다시 보수공사로 그거 머리가 무거워. 어디 갔대. 머리가 되게 무겁거든요. 내가 지금 어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갔어. 진짜 잘 지내? 어, 우리 리노 온김 그리고 한이도 있는 김 김 되게 좋아하시네.
어, 나 김 좋아해. 야, 하루에 김 하나씩은 먹어. 아, 뭐 하나씩은 말고 하나씩만 먹어. 하나 뜯어 놓고 하나 뜯어 놓고 한 잔 먹어. 다음은 내 못 치워. 자린고비예요. 자린고비. 아니야. 그거 밥 먹고 뭐야 뭐야. 그러니까 김이 든 해초도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좋대. 그 미역 미역이나 그치, 그치, 다시마 그거 드시면 돼요. 맞아. 아니, 다시마? 다시다.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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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다는 국물 낼 때. 다시다는 뭐지? 다시다는 국물 낼 때 약간 치킨 스타 같은 거. 아, 맞네 맞네. 어, 헷갈리네. 아무튼 여러분들 온 김 란돌이 요아 빌라키데 진짜 재밌다. 형 위에서 쓰나봐 위에서 쓰나봐 위에서 쓰나봐 happy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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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아, 그 더 사운드 앨범 들으려 했었는데 맞았어요. 한이가 들어와가지고 토크쇼가 돼버렸어. 맞아요. 한방. 그러면 듣게요? 아니 한이가 요청한 게 있었었거든. 굉장히 좋은 노래죠. 설마 자기가 만든 노래? 똑똑한 역시네 자기. 방을 잡으세요. 아유 정말. 저 가요? 응. 왜 가? 왜 가? 이상해 그랬지. 아니 아침에 어. 그 뭐야 웃긴 걸 봤단 말이야. 어. 뭐 살다 보니 별일이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영어에서 리브 뭐 스타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그냥 한국어를 영어로 직역한 거 완전 그냥. 근데 그런 것 중에 좀 웃긴 게 많아가지고 방금 생각났어. 리브 스타. 아니 그 뭐지? 살다 별. 아 잠깐만 내가 나 참고 있을게. 나 참고 있을게. 리블리브 스타워크 살다발다 별일. 그 우리 한씨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 근데 그거 어디서 찾아야 돼? 아 너무 좋아. 인트로부터 누가 만들었는지 뭔지 모르겠어. 상처들은 가사 늦게 이미 내게 너는 죄 I love for me, brighter for me 날 더 빛나게 밝혀 수염은 살게 밤도 더 많이 타면 난 못 썼지 마 저렇게 봐도 난 아직 너무 모자라 배당을 가릴 상처 가득했던 흩어져 너에게 보였던 것처럼 낡고 안아준 네 온기가 따뜻했어 우리 난 지킬게 아파도 돼 네가 흘린 상처들은 감싸낼게 이미 내너는 죄 아보다 더 달콤해서 거부는 못해 뜨겁게 타올라도 돼 옆에 내 상처 내도 돼 네가 붙잡아도 돼 You can hurt me, I don't care. You can burn me, I don't care. 내게서 달라난 난 절대 관단이 넘어서 Let's go. 그 뭔데? 듣자 하니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이게. 이 팬들이 몰렸네. 이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이제. 리슨 아킬리슨. 리슨 아킬리슨. 살다 별. 리블리브 스타 피플 아이시.
아 리블리 스타스타 피플라이시. 아 이런 게 더 많아. 되게 많았었어. 아, 아 겁나 웃기네.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노래 좋네요. 아 노래 좋죠? 좋네요. 노래 좋네요. 감사합니다. 나 삐졌어. 뭔가 그 흥이 딱 깨진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You can hurt me, I don't care. You can burn me, but I'm naked. So the line I'm under, the gun, I'm under. Let's go. Like a volcano. Hey, what's that? Get up. You were top of your game. That's it. I'm totally. No, all the niggas know that it's the weaker. I'm the one that's the one that's the one. Got some proper song, yeah. 네가 필요해 그만 볼게. 야 몸이 너비 난주 너 신의 비난신 다시만으로 밝히 가르친 너 빛날꽃 날꽃 날 손날씨 추락한 너 다 젤. 나 뭐 어떻게 쓰냐 사람들을 피해 였지만 누가 나타나 너 괴걸 내 꼴이 내려오지 않아 왜 don't wanna go back 누군보다 제일 나는 기대해 모든 걸 꺼내줄게 나는 매일 I can't pay you now 매일 기다려 진다운 예우 웃으며 너는 어떤 모습으로 활기차 난 날 기억해 아파도 돼 네가 흘린 삭제들은 감싸줄게 이미 내게 너는 죄아무도 달콤한 속옷은 못해 뜨겁게 차오라고 내 옆에 날 상처내도 돼 네가 좋다면 나는 어떤 것도 right away You can hurt me, I don't care You can hurt me, but I'm 내게 쏟아 나는 남자들만 달린 너는 속가 Like a volcano 나온다. 아니 진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 비하인드 하나 있다. 비하인드 하나 있다. 이게 얘를 너무 약간 너무 뾰족하게 뾰족한 소리로 하면 느낌이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치? 진짜로 이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빨개졌어요. 진짜로 하고 진짜로 예! 이렇게 했어. 보여줘. 그때 생각난다. 안 돼요. 민원 들어와요. 알았어. 나 휴대폰 어디 놨어?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 형 가져갔지? 아니? 나 거기 간 적이 없는데? 너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 되겠니? 내 나가 빨리 뭐? 내 사랑이 뭐? 주머니 없어 이거 너 어디다 놨냐 방금 새로 빠진 거 아니야? 너 들고 있지 않았어 방금? 아 빨리 빠졌네 넌 모르겠고 어 미안 진짜 빠졌네 미안해 미안 바보야 미안 내가 가서 물고 나면서 하고 있어 미안 아, 그 웃긴 거 있었는데 잠깐. 안 웃긴데요? 아니야, 진짜 웃기다 나도 웃긴 거 아는데 여기 봐봐요 웃긴 거? 찍었네, 웃긴 거 고맙다 어? 지브리에서 최 우리 승정가 가이드 녹음하고 있었을 때 완전 옛날 아니야? 어, 너 이러고 있었어 와 이거 보여줘도 되지 않아요? 이거 어둡잖아 어떻게 보이려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저 고음 내세요 승자 협성! 아! 이때 고음이 아직 불안정했을 때라서 아! 이렇게 했거든요 아, 아무튼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슬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형 컨텐츠니까 형 네. 혼자서 해야죠 어 그래야지 형 저희 갈게요 내가 딱 진짜 이대로 자르면 어떻게 돼? 난 몰라 난 좋아 진짜? 앞이 잘 보이긴 하겠다 응 앞이 잘 보일 거야 형 지금 앞머리 만들어줄게
그래 고맙다. 어 좋아.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스테이. 별로야. 자. 오 느끼해. 근데 저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란돌이 겨와가라기를 낳기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니 먼저 그 아니요 이제 허그예요 허그. 오케이. 카메라 허그.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난 백허그. 오, 오 뭐야? 오, 멋있지? 백허그 뭐야? 먹자르기! 아 그.. 아 그거 뭐야? 백허그 하다가 먹자르기! 오케이 괜찮은데? 야 한 번 더 해줘. 쉬워. 알았어. 아유 잘했네. 야 허거 이렇게 하고 쌤 고마워요. 자 이제 이거 하면 돼요. 리노 어떻게 할래? 형 반대쪽으로 해줄 수 있어? 손이 안 맞아. 아 그래 너가 내 거 해주라. 야 이거 약간 좀 더 오케이 그래. 쌤 정인 이만 손 대빵 크네요. 다 뵐게요. 어 손 크지. 손이 약간 독특해. 브이 정인 이만 가볼게요. 안녕.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안녕. 빠염.